네, 21번 문제입니다. 2017년 고1 6월 모의고사 21번째 문제. If you walk into a room that smells of fresh baked bread. 신선하게 갓 구운 빵에 냄새가 나는 방에 들어갈 때. You quickly detect a rather pleasant smell. 너는 바로 엄청나게 훌륭하고 기분 좋은 냄새를 맡게 된다. 하지만 stay in a room for a few minutes. 몇분 정도 있어봐라. 그럼 냄새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적혀 있죠. 동사원형 처음에 나왔어요. 그리고 동사원형이 나온 다음에 and가 나오고 주어 동사원형 2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 조동사 will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해석은 1번 동사원형 1번 하라. 그러면 주어는 동사 2번 할 것이다. 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해석은 1번 하면 2번 하게 된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면이라는 뜻의 해석은 병렬 구조 and 이 녀석의 해석입니다. and 대신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5월입니다. 5월은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되죠. 그래서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해석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요 and나 5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 앞에 있는 것이 명령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to를 쓰거나 동사에 ing를 붙이는 동명사는 현재 분사 이런 것들은 또한 잘못된 문법이라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돌아옵니다. 몇분 동안 방에 머물러 봐요. 그러면 냄새가 곧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실제로 the only way to reawaken it is to walk out of the room and come back in again 라고 적혀 있죠. 동사는 is,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 그것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란 is to walk out of the room, 방에서 밖으로 나가서 and 명렬 come back 돌아오는 것이다. 여기 앞에 to 부정사가 생략돼 있고 같은 to 부정사입니다. 방 밖으로 나가고 다시 들어오기라고 해석되는 것이죠. The exact same concept applies to many areas of lives. 이 똑같은 개념이 우리의 삶에도 많은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포함해서 행복을 포함해서 말이지요. 자, 여기서는 위에 갓 구운 빵에 대한 냄새 이런 거였는데 요거를 우리 인생과 행복에 관해서 바꿔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순서 문장 삽입의 논리적 구조를 물어볼 수 있는 좋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Everyone has something to be happy about. 누구나 행복할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loving partner, 사랑하는 파트너나 좋은 건강, 그리고 만족스러운 직업, 그리고 머릿속에 위에 있는, 머리 위에 있는 지붕과 충분한 음식이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s time passes, 동사 나왔고, as는 맨 앞에서, 뭐뭐함에 따라, 라고 해석되죠. 하지만 그들은 get used to, 뭐뭐하게 된다, 익숙하게 된다, what they have,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뭐처럼? 마치 갓 구운 빵의 냄새처럼 these wonderful assets, 이런 훌륭한 자산은 disappear from their consciousness, 그들의 의식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감이나 좋은 직업, 혹은 지금의 좋은 상태가, 좋은 건강이 지금 있을 땐잘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지고, 뭐 이거는 뭐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하지만 그게 사라지면 그때, 아, 이것의 가치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오래된 속담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이죠. You never miss water till the well runs dry. 넌 절대로 물을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Well, 자리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물이 마르게 될 때까지는 물을 절대로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우물이 마르면 그때 가서 물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있을 때 잘해 정도 되는 것이죠. 자, 문제를 읽으면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 글은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펜을 준비하시고 다른 펜으로 중간에 나와 있는 접속사 however, 두 번째 접속사 in fact, 세 번째 접속사 however 이 녀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논리적인 구조에서 however가 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굳이 이두 가지로 내긴 좀 힘들다는 거죠.
연결사 추론이다. 그러면 infect하고 however 정도로 낼 수 있겠고요. 또한 다른 색깔 펜을 들자면 다른 색깔 펜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개념이 우리의 삶에도 연결된다.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갓 구운 빵의 냄새를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것, 이 아래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이 순서, 문장, 삽입, 거리, 논리적 구조, 특히 이 문장의 위치를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문장이라고 봅니다. 또 맨 마지막에 노란색 되어 있죠? 이 노란색 문장은 빈칸으로도 낼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들어갈 속담, 조금 더 학교가 사악하게 힘들게 한다면 써라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you never miss the water till the dry wells run dry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문제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문제로 기억해 두시고요. 제대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법이 나오는 건 어디나 가능한 거니까요. 문법적인 포인트들도 당연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